Either Sogus Hill and Giselle. Anjou. Tibuya. The chicken. Chuggy hair. Hey, young man. 내가 말 시키기 전에 단 한마디라도 하면 죽습니다. 어떻게 같이 갈래? 여기구나. 현주가 얘기한 데가. 돈으로 처발랐다던 데가. 태구라고 했나?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. 오해? 무슨 오해? 이봐, 민 사장. 말라니까. 맞아요. 살다 보면 때론 희생양이 필요하죠. 그게 나나 당신들 같은 쓰레기라면 상관이 없죠. 근데 현주같이 힘없고 약한 애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세상이 너무 족같잖아, 씨발. 민사장, 원하는 게 뭔가?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해줄 수 있겠나? 글쎄요. 그건 현주한테 직접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. 같이 가서 물어보세요. 민사장! 민사장! 나가요, 죽고 싶지 않으면. 당신이 왜 나를 불렀는지 알았어요. 민현주. 당신 하나뿐인 여동생.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. 내가 미안해요. 당신이 이렇게밖에,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. 당신 마음 다 이해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. 당신이 밝히고 싶은 그 진실, 그 진실 내가 꼭 밝힐게요. 진실
내가 진짜 진실을 말해줄까? 현주를 죽인 사람은 나야. 현주한테 파일 배우라고 시킨 사람이 바로 나거든. 내 밥줄 지키겠다고. 걔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명문도 모르고 죽었어. 이게 진짜 진실이야. 알겠어? 뭐 좀 봤어, 대기. 알고, 뭐가 안 돼? 조준 불가, 장애물 출현. 당신까지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. 고작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? 그 빌어먹을 진실 내가 밝혀준다니까? 알았으니까 좀 도와주라고! 그냥 눌러 그럼. 나도 이제 내 눈앞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 지겨워. 참 피곤한 스타일이네. 민태구, 그 목숨 잠깐만 나한테 맡겨. 니가 쓰레기 같은 목숨 맡아서 뭐 하려고.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. 날 또 믿으라고? 민현주, 당신 동생만 생각해. 이 사람들이 당신 동생 어떻게 죽였는지 밝히고 나서 그때 가서 죽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. 소주 한잔 하고 싶었는데. 안 돼, 민태구.